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10일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 분야 4차 사전 청약이 첫날에만 3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요, 대장 신도시와 역곡지구의 사전 청약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장 신도시 그리고 역곡지구의 사전 청약 관련 모든 것, 내용 궁금하시다면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뷰천 여기저기 TV 박진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날입니다. 요즘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대장 신도시와 역곡지구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을 해야 되고,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거주자 요건으로는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가능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고, 투기과열 지구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르고, 뒷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보면 66만 제곱미터 미만 택지 지구는 당해 지역에 100% 우선 공급을 하고, 66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지구는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에 서울, 인천의 50%, 수도권의 50% 공급을 하고,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입주할 대장지구와 역곡지구에는 해당 지역의 30%, 그리고 경기도 도민한테 20%, 그리고 수도권 도민들한테 50%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 대상 및 배정 물량을 보면, 먼저 일반 공급이 15%, 신혼부부 특공이 30%, 생애 최초 특공의 25%, 다자녀 특공의 10%, 노부모 부양의 5%, 기간 추천의 15%인데 국가유공자의 5%, 장애인 및 해당 기간 추천받는 자의 10%를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배정 물량을 보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이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을 하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이고, 배정 물량은 30% 우선 공급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이고, 70% 자녀 공급은 우선 공급 낙첨자 및 우선 공급 대상자 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 청약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보면, 일반 공공분양에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공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14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 이하의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일 경우에는 783만 9,208원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844만 2,224원, 4인 가족일 경우에는 993만 1,887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은 월 평균 소득 130, 120% 이하이고, 신혼희망타운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자산 요건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차량가액은 3,496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기준 3억 700만 원 이하인데, 참고로 공공분양의 자산은 부동산과 차량가액만 보지만,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다 더한 후 부채를 뺀게 총자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자별 자격 사항 요건을 보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공 등이 있고 일반 공급에는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공통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되고 수도권에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자 좌측은 기간 추천은 6개월, 6회 이상 국가 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 좌측이 불필요하고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6개월, 6회 이상 노부모 부양은 후기 과열 및 청약 과열 지역 입주자 좌측 1순위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생애 최초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은 기간 추천은 적용을 하지 않고 다자녀, 신혼,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는 적용을 합니다. 등등 요건은 기간 추천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특공은 적용을 합니다. 세대 요건은 기간 추천, 다자녀 특공, 신혼 부부는 적용을 하지 않고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공은 적용을 합니다. 대장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겠습니다. A7, A8 부분의 공공분양 821호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들어서고 A5, A6 부분의 신혼희망타운 1042호가 들어섰는데 A5와 A6에 각각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의 공급이 됩니다. 역곡지구의 토지 이용계획들을 보면 신혼희망타운 927호가 A2 블럭의 전용면적 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대장지구 공공분양이 821호, 신혼희망타운 A5, A6 블럭의 1042호, 역곡지구 신혼희망타운의 927호이고 추정 분양가는 3억 5천에서 4억 3천 5백 수준이 되겠습니다. 평면도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부천 대장 A7 블록의 전용 59제곱미터의 평면도이고 신혼희망타운 부천 대장 A5 블록의 전용 46제곱미터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부천 역곡의 A2 블록 전용 55제곱미터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입지 자격 및 선정 기준을 보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기간 추천 특공과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등이 있고 그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청약 조건과 소득 자산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전 기준을 보면 입주 자격은 기본 자격에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의 내용이 있고 입주자 선정 방식은 1단계의 30%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을 하고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으로 평가를 하며 2단계 70%는 1단계 낙점자 및 자녀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을 하고 가점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으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당첨자 발표는 공공분양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혼희망타운은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2년 2월 17일입니다.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대장지구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2025년 4월 15일경,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1월경, 역곡지구의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5년 3월 15일경,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급지구 중에서도요,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인천, 계양, 성남공로 등은 대부분 지역이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이고요. 입지 규모에 따라서 고양, 창릉은 4억에서 6억 원 정도, 서울, 대방은 7억 원대로 추정 분양가가 산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오비 동서남부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사전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